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렐레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벚꽃 엔딩 배울 겁니다. 벚꽃 엔딩 아마 그 전에 배운 것 같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는 원곡보다 한음 낮은 Am에서 출발하는 벚꽃 엔딩을 배웠고, 오늘은 원곡과 같은 높이로 Bm로 배울 겁니다. 자,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코드를 제가 7개를 그려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B마이너, E7, A, F샵마이너 이것만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B마이너는 A마이너를 한음 올린 거예요. A마이너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뭐 중지로 잡을 수도 있고 검지로 잡기도 했는데, 이거를 한 음을 올리려면 코드 전체를 E프렛 위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만 당기면 소용없죠. 여기도 같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지로 잡으면 어려우니까 약지로. 네. 검지가 1, 2, 3번 줄 개방현 잡고, 약지가 4번 줄 E프렛. 요거 A마이너에서 1프렛, 2프렛.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B마이너예요. 요게 B마이너. 네. 그리고 E7. 그리고 A. 그리고 아이고, F샵 마이너. 또 처음 나오는 코드죠. A에서 약지로 2번 줄 E프렛. F샵 마이너입니다. 자, 먼저 이네 코드만 다시 한번. B마이너, E7, A, A에서 약지 하나 더 추가하면 F샵 마이너. 자, 기본적으로는 이네 코드 나오는 부분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코드 3개 되어 있죠. F샵. F샵은 F보다 반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던 F를 1프렛 옮겨주면 F샵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지랑 약지로 F를 만들어서 잡고, 검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개방현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1프렛 올리면 이게 F샵이 됩니다. 그리고 C샵 마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B 마이너를 여기서 이렇게 잡았죠. B 마이너 이렇게 잡았는데, B 마이너를 1프렛 올리면 C 마이너가 되고, 1프렛 더 올리면 C샵 마이너가 돼요. B 마이너에서는 검지가 2프렛에 있었고, 약지 4프렛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1프렛, 2프렛, 검지가 4프렛, 약지가 6프렛에 있게 만들어줘도 C 마이너가 돼요. 아, C 샵 마이너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C 샵 마이너, 이렇게 잡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검지로 4, 3번 줄 1프렛 두 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4프렛. 네. 요건 그냥 연습만 할 거예요. 이런 코드가 있다. 자, C 샵 마이너, 요것도 C 샵 마이너, 요것도 C 샵 마이너. C샵 마이너. 그 다음 D 코드.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샵 마이너, C샵 마이너, D 코드 나오는 부분은 연주 안할 거예요. 요 부분은 나는 굳이 이 노래 끝까지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악보 보시면서 그냥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의 리듬은 스윙 리듬이죠. 스윙 리듬으로 단따라 따라따라 하면서 B 마이너, E7, A, F 샵 마이너가 한 마디씩 계속 반복되는 노래예요. 하지만 먼저 두 마디씩 해볼게요. B 마이너로 두 마디, E7으로 두 마디, A로 두 마디, F 샵 마이너 두 마디. 요걸 스윙 리듬 단따라 따라따라 단따라 따라따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B 마이너 한번 더. E7, A, F 샵 마이너, B 마이너, E7. A,
F# 마이너. 자, 어떤가요? 잘 되시나요? 아마 코드가 B 마이너 같은 경우는 잡는 게 물론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잡는 것보다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B 마이너는 E 프렛에서 잡고 E7 잡으려면 손이 이쪽으로 가서 E7 잡고 A랑 뭐 F샵 마이너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두 마디씩 해보겠습니다. B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E7 A 코드 F샵 마이너 B 마이너 손 옮기고 네, 한 번 더. E7 A F샵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네 개의 코드를 한 마디씩 조금 느린 속도로 해볼게요. B 마이너부터 요 정도 속도로 할게요. 하나, 둘, 셋, B 마이너, E7, A, F샵 마이너, B 마이너, E7, A, F샵 마이너, B 마이너. F샵 마이너. 자, 잘 되시나요? 아마 이거 두 마디 할 때에 비해서 한 마디씩 연주할 때는 굉장히 손이 바빴을 겁니다. 아직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 뒤로 돌리셔서 조금 더 연습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악보를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겠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곡 전체를 길게 이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뭐 우리가 A 마이너에서 배웠을 때도 넘어갔듯이 앞부분 그대여 그대여 이 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 B 마이너로 한 박자 쉬고 짠 그대여 E7은 안 쉬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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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샵 마이너에서 한 박자 쉬고 그대여 이렇게 박자가 그대여 그대여 하는 부분 박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곡 틀어 놓으시고 쉼표 주위에 가면서 B 마이너에서 그대여 E7에서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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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샵 마이너 그대여 이렇게 원곡 틀어놓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랫줄과 그 아랫줄도 넘어가고 먼저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기억나시나요?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 그리고 나서 며 하면서 며 이렇게 들어갔죠. 자, 지금 보고 있는 맨 앞부분 B 마이너 알 수 없는 B 마이너부터 해볼게요. F샵 마이너에서 짠 봄바람이 날리 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B 마이너부터 하나 둘 셋 알 수 없는 떨림과 봄바람이 날리 B 마이너 E7 A 울려 퍼진 이 거리를 E7
인피니티. 늘려퍼진 이 거리를 E7 둘이 걸어요. 오예. 자, 여기까지만 연습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방금처럼 느린 속도라면 음악이 너무 슬퍼요. 아마 이런 속도로 연주를 하면 앞에서 연주를 보시던 분들이 졸거나 울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빠르게 요 정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장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떨림과 여기서 짠 봄바람이 날리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만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이렇게 됩니다. 우쿨렐레 하나로 연주하실 때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딱 좋아요. 맨 마지막에 오예. 뭐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몇 초 동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스커 버스커가 부른 벚꽃 엔딩. 예전에도 배워봤지만 그거는 원곡보다 한음 낮은 A 마이너 키로 배웠던 거고 오늘은 원곡과 같은 높이로 B 마이너로 배워봤습니다. 코드 B 마이너.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손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굉장히 까다롭고 헷갈리고 그럴 겁니다. 뭐 앞으로 배우게 될 곡들에 코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곡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